골로만 혼자 재영에서 생겼습니다. 네, 오늘 기도학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그 타이틀이 뭐냐면, 오늘은 사라지는 기도들입니다. 기도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매일매일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회개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의 죄성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캐릭터리스틱,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여러 가지 표시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또 귀신을 내쫓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고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한즉 또 병이 낫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그죠? 마가복음 한번 여러분들 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17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 외우기 쉽죠? 마가복음 16, 17, 18 이렇게 1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음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있나요? 있죠.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죠. 그게 어디에 가는 길이었어요? 로마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명령 듣고 이제 폭풍 중에서도 그 명령을 또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갔는데 폭풍을 만나서 막 그냥 배에 있는 것도 다 밖에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거의 부서지다시피 했죠. 그래서 어느 섬에 그 도착을 해요. 그 죄수들하고 그때 사도 바울도 죄수로서 로마에 가는 길이었는데 어느 섬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사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독사한테 물려요. 물리는데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신인 줄 알고 막 거기다 절을 해죠. 그죠?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아유 난 신이 아니라고 이러지 말라고 거기서 나와요. 그죠? 자, 이런 그런 표적이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온 것처럼 표적이 자꾸 따라요. 막 일부러 막 그런 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나와요. 누가 아픈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아요. 저도 제 집에 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혈액암 난 사람도 있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거 기도하고 또 예수님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났어요. 그 집회 때 어떤 목사 사모님 오셔서 그것도 필요해 목사님 척추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이건 수술해도 다시 재발되고 가망이 없다 그러는데 주님이 기도해라 그래서 손을 줘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손을 막 움직이시더니 뜨거운 불이 막 손을 통해서 성령 불세
불수술처럼 막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형님께서. 변호사님이 척추가 딱 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하혈병이 있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그거를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군요. 치유의 은사. 근데 그분이 이제 캐톨릭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신유의 은사가 있네요. 치유의 은사가 있으시군요. 그리고 또 어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저나 또는 이 영상을 우리 기도학 지금 15번 강의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인데 기도를 딱 하면 주님이 회개할 걸 먼저 가르쳐 주세요. 이게 회개가 되어야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 또는 회개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데려가고 싶다. 이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죠? 회개하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기쁨으로 기쁨과 감사로 또한 마음속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접을 하면 뭐예요? 성령님을 또한 이제 선물로 주시잖아요. 또 성령님과 영접한 후에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성경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런 기적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그죠? 17절, 18절 기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내가 기도해서 병 낫게 해야지 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독사의 독을 마셔야지. 그러면 나는 아무런 해함이 없을 거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 21세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게 맞는 순서예요. 내가, 요거 해야지 하고 해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내가 방언 통역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도 방언 통역으로 전달하고, 내가 대언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마치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네. 선지자인가 보다. 내가 요거 해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또는 에스겔 37장. 그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런 대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누가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그 어떤 인간들을 통해서 또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맞나요? 목사님 한자? 인간. 인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인간이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일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주인공이에요. 우리 영화 보면 주인공 있죠? 메인 액터라 그러죠. 메인 액터. 그죠? 주인공 있고 조연이 있죠? 성령님이 항상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미션, God's 미션이죠? God's 미션.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냥 조연 또는 엑스트라예요. 단역이에요, 단역.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쓰시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스겔 37장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내 영혼육으로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요. 또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으로도 하고요. 내 마음으로도 하고요. 정말 내 영혼이 해야 되고요. 또한 뭐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인생으로. 그래, 나 예수님 믿어. 그래, 나 교회 가. 나 봉사도 좀 하고. 나, 교회에서, 나 뭐, 학생들도 난좀 가르쳤고, 가르치고. 나는 뭐, 나 십일조도 굉장히 내고. 나 반주도 좀 하고. 나 뭐, 찬양도 좀 하고. 나 목사님한테 매년마다 나는 양복도 해드리고, 새 양복도 해드리고. 나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아. 그런 거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뭘 한다, 내가 뭐 했다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명령을 해서 이걸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제가 아까 그랬죠? 배 목사님 척추 기도를요. 주님이 하라 그래서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요. 성령님이 제 손을 막 움직이시더니요. 막 불수술처럼 성령 불수술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의사도 배우사님한테 척 여기 이렇게 턱 밑에 여기 이쪽 절개 해가지고 척추 수술을 하는데 그걸 해도 또 해야 된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의사가 동정을 표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나 제가 얘기할 때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기도해라라고 하셨거든요라고 저는 간증을 했죠 분명히. 그래서 배 목사님 척추에 손을 대고 그때 영성 세미나 할 때인데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도 옆에 있었어요. 척추에 대고 하는데 막 손이요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 손을 움직이시더니요. 성령 막 불수술처럼 막 하시더니요. 났어요. 한두번 기도하고 났어요. 그렇게. 그러면 저는 얘기할 때 뭐예요? 성령님이 제 손을 쓰셔서 성령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면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이 얘기를 하시느냐? 마가복음의 16장에 이러한 정말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이 막 나와. 룰루카라바이암마, 세라바 샤카라바,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이게 무슨 뜻이지? 혀가 막 움직여서 막 얘기를 하네. 알라바라미아타이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노래가 나오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저라는 인간을 홍해선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아까 병이 났죠? 누가 낫고 누가 낫고 누가 낫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했더니 나은 거예요. 그죠? 왜?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피르메 목사님한테 홍해선 선교사는 내가 쓰는 참종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죠? 홍해선 선교사가 정말 주님의 종 맞구나. 확신을 주시려고. 그죠? 그거예요. 또 독사의 독을 마셨는데 아무런 해가 없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죽진 않았어.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선택하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지금 연결돼서 지금 쓰여지는 것이에요.
이 21세기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지금 그러한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게 뭐예요? 천사를 시켜서 기록을 하세요. 또는 에스겔 37장에 대언하라, 예언하라, 영어로는 성경에 prophesize, 그것은 예언하라 또는 대언하라 같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예언하라, 대언하라. 저 마른 뼈들한테 예언해라, 대언해라, 나의 말을 전하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가 붙어서, 마른 뼈들이 붙어서 근육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그러죠? 나중에는 군대가 되죠? 그죠? 예언하라, 대언하라? 예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학 15번째 강의에서 사라지는 기도들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라 라고 하셨어요. 사라지는 기도들. 정말로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 걸 이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파워풀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과 맞고요. 하나님의 뜻과 맞는데 하나님의 이 뜻이 어떻게 맞냐면 내가 이 나라를 구하고 싶다. 내가 이 나라를 치고 싶다.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가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고 싶다.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21세기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만들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뜻,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을 오늘 잠깐 봅니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에서 7절, 8절, 9절, 10절 봅니다. 피셨나요?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7절하고 8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재앙을 그죠?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부수거나 뽑거나 멸하려고 멸하는 계획.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나오죠? 멸하거나 부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또는 민족에 대해서, 민족은 뭐예요? 사람들이죠? 민족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멸하는 계획, 부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7절이 이거고, 8절은 만약에 근데 그들이 내가 말한 이 부수고 멸하려고 하는 그 민족이나 나라가 만약에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계획이 7절에 있죠? 예레미야 18장 7절에 있는데 계획이 있었지만 8절에서 뭐예요? 만약에 악에서 돌이킨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스탑하겠다. 응? 내가 그 계획을 어떻게 돼요? 뜻을 돌이키겠다는 건 뭔가요? 8절에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나라나 민족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뜻을 어떻게 돼요? 돌이키시겠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나와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어떤 성격,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 18장에 이번에는 9절 10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레미야 18장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국가를 심으려고 하실 때, 심으려고 할 때, 즉 심고 어떻게 돼요?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건설하려는 뜻이 있을 때, 만일 그들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을 행하고 또 뭐예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기서 이것은 떼우스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뜻을 내가 돌이키리라. 돌이키리라. 즉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멸하시고 부수려고 하신 계획이 있지만 혹시라도 그 민족이나 국가가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시겠다. 마음을 바꾸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9절 10절은 예레미야 9절 10절은 반대로 어떤 국가를 심으려고 하시고 건설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악한 걸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을 또한 바꾸시는 거예요. 재앙도 바꾸실 수 있고 복도 바꾸실 수 있어요.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부수려고 했는데 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악에서 돌이키네. 그래서 뜻을 바꾸겠다라고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여기 어디서 또 나와요? 요나서에도 나오죠. 요나서를 전체를 보면 뭐예요? 너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후에 망한다고 발표해라. 40일 후에. 언제 망해요? 40일 후에 망한다고 말해라. 없어진다. 말해라. 그 요나가 워낙에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굉장히 악랄했다 그러죠? 역사서 보면 어때요? 여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막 죽이고 막 잔인하게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을 불태워 죽이 굉장히 잔인했다 그러죠? 근데 요나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언제 망해? 40일 후에 망한다고 시간도 줬어요. 40일 후에 망한다는 걸 알려라 했는데 안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더니 배가 막 흔들리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러더니 이제 아나 때문에 이러는구나 하고 요나는 알았죠. 그래서 배가 자꾸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버리라 그러죠. 배 사람들한테 다 제비뽑고 했더니 다또 탈로가 났죠. 그러더니 바닷가로 요나가 배 사람들이 바닷가로 던졌죠 요나를. 그러자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명령하셔서 토해내요, 다시 요나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왕부터 동물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음식 안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죄를 뿌리면서 회개했어요. 그죠? 회개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40일 후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18장 7절 8절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때가 때인 만큼 주님께서 저한테 이거 오늘 기도 15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많은 기도들 중에는 사라지는 기도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라지는 기도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거나,
죄를 짓고 있는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오늘 주님께서 보라고 하셨는데, 민수기 12장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출애굽을 이제 하고 나서죠, 그죠? 구스 여자하고 잠을 잤는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흉을 봐요. 모세가 어떻게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구스 여자랑 잠을 자? 흉을 봅니다. 그죠? 옆에 아론도 있었어요. 그죠? 모세의 형 아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잤는데 이제 미리암이 누나 미리암이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나병, 문둥병을 미리암한테 내리셨어요. 문둥병은 뭐예요? 죽는 병이죠. 문둥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많은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었죠. 요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랑 잠을 잤다고 막 뒤에서 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근데 미리암이 뭐라 그러냐면 문둥병 걸리기 전에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선지자인데 뭐 진짜 모세가 어떻게 구스 여자랑 자 그러면서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자세가 있었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모세 누나한테 문둥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누나 미리암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누나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2장에 보면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주라고 말합니다. 모세한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니 아론도 같이 뒤에서 욕을 했죠. 모세 욕을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일 동안 미리암을 진영, 그 텐트죠? 그 진영 밖에서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는 동안에 행진을 못하고 기다렸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민수기 12장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셨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새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셨기에 또한 에스겔 37장처럼 예언하거나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최종이 그걸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성령님과 동행해서 살지 않는 명목상 크리스찬 사람들, 명목상으로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명목상 이름만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명목적으로 그냥 이름만 명목상으로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들, 즉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을 못 해봤거나 또는 믿겨지지가 않는다거나 또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간,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든 16장에 17절 18절 또는 에스겔 37장에 또는 요나서 통틀어서 요나서라든가 또는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실제로 인생에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죠?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러셨죠.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몰랐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버려요. 너희가 나에 대한 율례를 잊어버렸으므로, 그죠?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바로 호세아 4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하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성령님을 배워가는 것인데,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소위 하나님의 선교, 주님의 일, 전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내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하고 따로 노는 사람들, 즉 이름만 명목상 크리스천들, 이름만 크리스천이야. 이름만 그냥 기독교인들이, 이름만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도 관심이 없고 뭐든지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내 맘대로 사역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전혀 성령님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진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는 할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아, 뭐, 기도했더니, 아, 뭐, 누가 진짜 뭐, 예수님을 믿게 됐다. 진짜 기도했더니 누가 교회에 나왔네? 어쩜 여러분들이 보는 표면적인 것으로 종교 활동은 할지는 몰라도, truly, 진실로 이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에스겔 37장 또는 요나서 예레미야 18절 7절 10절에 나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사이에 관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을 풍성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명목상 크리스천들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마치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또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몰라요. 그냥 불상에다 절하듯이 하나님한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 하고 원하는 거 기도나 하고 또 주의 종들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팔아서 성경 좀 대충 해석하고 대충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수님 팔아서 그냥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가게. 교회를 가게처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구약이나 신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못 해봤고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무식해요. 미리암은 선지자였을지 몰라도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선지자로 쓰였을지 몰라도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만큼은 당연히 몰랐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모르니까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랑 잤다고 막 욕을 해요. 그러다가 죽을 병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론의 부탁으로 그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그 문둥병을 유지하다가 7일 후에는 낫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리암이 성경에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안 쓰세요. 하나님 안 쓰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사라지는 기도들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민수기 12장을 먼저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미리암처럼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그 종을 욕했을 때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죠? 하나님이 이때 뭐라 그러세요? 미리암한테 뭐라 그러세요? 야, 모세는 나랑 대면하는 종이야. 나랑 대면해. 내가 모세한테? 나는 모세한테 대면하는데 너가 지금 까부냐?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영적인 교만, 모세한테 욕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대면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에 대해서 미리암은 교만하게 생각했죠. 나도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은 꿈을 통해서 내 얘기를 듣지? 나는 모세하고 대면해. 난 모세랑 얘기해. 그러시면서 미리암의 영적인 교만에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문둥병을 내리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미리암처럼 영적인 교만 또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로 물론 적그리스도 사탄이 육신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 어떤 그 마치도 그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있죠. 한 명이 있어요. 나중에 따라나고 나타나서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죽었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앞에 막 절을 하더라. 짐승 앞에 절을 하더라. 그게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즉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돕는 수많은 자들이 있죠? 지금 사탄을 돕는 수많은 많은 자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사탄의 편에 서서 방해하는 그 집단이 있어요. 그죠? 그 집단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줄여서 이거는 예장,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죠. 예장 합동이에요. 예장 합동은 뭐에 대한 준말이냐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다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예장합동,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그들의 예장합동의 98회 총회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리치 RFID는 새로운 과학기술이니까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베리칩 RFID는 새로운 과학기술이니까 받아들여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9월에, 지금 2021년이죠, 새해. 2020년 9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즉 예장 합동은 뭐라 그랬냐면 베리칩 RFID는 새로운 과학기술이니까 받아들여라. 666 짐승표가 아니다. 받아들여라. 라고 2013년도 얘기를 했고, 또 2020년 9월에는 예장합동이 뭐라 그랬냐면 WCC,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WCC에 말하자면 형님뻘 되는 WEA가 그 형님뻘이거든요. 말하자면 WCC의 형님뻘인 WEA와 교류 절단은 시대적인 역행이다. WEA랑 교류를 절단할 수 없다. 그것은 시대적인 역행이다. 라고 2020년 9월에 발표를 했어요. 어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예장합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한국 가라 그래서 한국 가갖고 여름에 가가지고 집회를 쫙 했고, 어떤 집회를 했냐면은 천국과 지옥 간증도 했고요. 천국 지옥 제가 쓴 책들이 있잖아요. 천국 지옥 간증도 하고 성령 집회를 하면서 주님의 명령으로 로마서 1장 11절에 의해서, 로마서 1장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티모테한테 이르죠. 내가 간절히 너를 빨리 만나고 싶은 것은 내가 너를 만나서 신령한 그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영어로는 impart, 동사형. 명사형은 impartation. 한국말로 하면 전수하고 싶어라고 나와요. 내가 나의 영적인 은사를, 영적인 기프트, 선물들을 너한테 전수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빨리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로마서 1장 11절에 나와요. 천국 지옥 집회도 했고 성령 집회도 했고 로마서 1장 11절 요거에 대한 저는 집회를 막 했는데 2014년도에 그랬는데 저는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알리라는 것을 또 많이 했어요. 나라의 위험한 것들, 남친 땅굴이 있다는 것도 알렸고, 근데 여기서 제가 천국 지옥 간증을 하면서 이름이 베리칩이 됐던, RFID가 됐던, ID가 됐던, 손이나 이마에 칩을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바코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마인드가 컨트롤 돼서 사탄을 찬양해서 지옥 가게 된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제 책에 나옵니다 하고 집회 때 했는데, 제가 전국에서 33번으로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뭐 어떤 집회는 한 600명도 오셨었고, 어떤 집회는 우리 또 뭐 나라 위해서 한 집회 그런 거 할 때는 뭐 900명도 오셨었고 많이들 오셨었어요. 또 주님이 주라 그래서 전수하라 그래서 방언도 전수해드렸고 방언 통역도 전수해드렸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용산에서 그때 막 집회할 때는 그냥 60명 들어가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거기 가서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600명 온다고 큰 데를 잡으라 그래서 또 제 돈으로 큰 데를 예약을 했어요. 600명 들어갈 수 있는 선교센터를. 그랬더니 정말 60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실 수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아래층에서 모니터 보시면서 저랑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그때 나라에 의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2014년도부터 얘기했어요. 베리칩 RFID 이거를 하면 안 된다. 2014년 전에 저는 사실 2013년도에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이란 책을 한국말로 쓴 거는 2000년도지만 정식으로 출판사를 통해서 나간 거는 영어로 먼저 쓴 게 2013년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영어로 My Voyage to Heaven and Hell을 출판을 했어요. 거기에 베리칩 받지 말라고 나와요. RFID가 됐든 뭐가 됐든 받지 말고 유명한 목사님, B로 시작하는 그 목사님이 받으라 그래도 받아도 안 되고 교황이 받으라 그래도 받아도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저는 썼고 책으로는 그렇게 일찍 썼지만 한국에 가서 한 것은 2014년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당에서는 2013년도에 이미 베리칩 받아도 된다. 새로운 과학기술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베리칩을 받아서 RFID를 받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못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가 컨트롤 돼가지고 막 계속해서 야구공 던지는 소리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누구를 자꾸 죽이라는 그런 이상한 환청을 듣기도 하고 굉장히 몸도 괴롭고 너무나도 살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간증들이 유튜브에도 많고 저희들한테도 전화 오신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분들한테도 연락해서 그런 걸 저희가 유튜브로 올리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유튜브에서 이랬어요. 2016년도에 이랬어요. 예장합동 교단에서 PD칩이나 RFID를 받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예장합동에 있으신 목사님들이 먼저 받아라 그랬어요. 바꿔서 간증을 나눠라. 받아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가? 그리고 몸이 안 아픈가? 간증을 해라. 예장합동에서 받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니네가 당신들이 먼저 받아라. 그리고 성도들한테 알려줘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예장합동에 그죠? 어떤 그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장합동에서 뭐라 그랬냐면 홍해선 금지령을 내렸어요. 저는 최근에 봤어요. 그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배 목사님하고 저는 빵 터졌죠. 지네가 RFID 베리집 받아도 된다고 666 짐승표하고 베리집은 상관이 없다. 짐승표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새로운 과학기술로 받아들여라 하고 공식 발표를 한게 예장합동인데 진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안 하고 그걸 얘기한 홍해선 선교사를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응?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20년 9월에 예장합동이 뭐라고 했어요? WA랑 교류를 절단할 수는 없다. 시대적인 역행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WCC와 지금 WCC랑 WEA와 캐톨릭은 WCC하고 지금 하나로 가고 있죠?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지금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자가 뭐래요? 이 예장합동하고 하나가 된 게 한교총이에요. 한교총은 이런 예장합동하고 또 다른 교단들하고 하나가 된 게 한교총이에요. 한교총. 한교총은 뭐라 그랬냐면 홍해선 전도사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한교총이 딱 그룹이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홍해선은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목사님하고 저도 굉장히 웃었어요. 아니 지네가 이렇게 베리집 받아도 된다 그러고 또 뭐예요? 2020년 9월에 또 얘기를 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아유 WA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교류절단을 하냐. 시대적인 역행이다. 그건 뭐예요? 10편에 50편에 나오는 16절 18절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10편 50편은 뭐라 그래요?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가늠하는 자들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이 WCC, WEA죠? WEA랑 지금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리집 받아도 된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지금 베리집 받아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경고를 하셨어요. 또 요한 2서 1장에 뭐라고 나와요? 7, 8, 9, 10에 이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자의 피로서만이 죄의 사함이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지만 스스로 낮춰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걸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모든 인간들의 죄사함을 죄사함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인데 그들과 뭐예요? 그들과 8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요한 2서 1장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라.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들, 그죠?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자들, 돕는 자들,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 뭘 받지 말라고 하는데 받아도 된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RFID, 베리칩 받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도 된다. 새로운 그거는 과학기술이다. 받아들여라. 지금 적그리스도를 돕고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예장 합동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라지는 기도들은 어떤 기도들이 사라지냐면 하물며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잠을 잤다고 욕을 했는데도 욕했다고 문둥병이 걸리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죠? 한국에 전쟁이 있으니 회개해라. 전쟁이 있을 것이다. 회개해라. 2014년도에 주님이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라고 해서 저는 했어요. 왜? 안 그러면 피값을 너한테 다 묻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요나처럼 왜? 왜냐면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한테 먹혔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저도 2014년도에 12월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라 그래서 대언을 했어요. 마치도 요나가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한 것처럼 저는 12월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김만식 목사님은 홍희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이 회개의 불꽃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12월 14일이라고 얘기하라고 해서 2014년도 12월 14일일 것이다라고 주님이 얘기하라고 해서 했어요. 왜?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죠. 왜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것은 마치도 요나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때는 그러면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말한 그 날이 몇월 며칠이었겠죠. 그죠? 그러면 그몇월 며칠 후, 40일 후라면 몇월 며칠이 있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12월 14일 날 주님이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미츠바 성회를 여셨는데 12월 13일 날 여셨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를 욕했던 어떤 박모모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보고 아유 북한에서 인육 먹는다 그랬더니 무슨 인육을 먹냐고 무슨 인육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비판했던 목사님인데 이분 집회에 어떤 사람이 2014년도 12월 13일 날 집회를 갔대요. 예배를 갔더니 그러시더래요. 저를 그렇게 욕하시더니 막상 2014년 12월 13일 날 되니까 우리 내일 이 14일 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회개 기도를 했대요. 이 집회 때 참여했던 제 집회 오셨는데 이 2014년 12월 13일 저를 욕했던 어떤 박 목사님 집회 참여했던 권사님들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회개하자 그랬다. 내일 전쟁 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치도 니느웨 왕서부터 동물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를 했더니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40일 후에는 안 망했지만 나중에 한참 후에 니느웨가 망하긴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40일 후에는 안 망했어요. 그게 몇월 며칠이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를 했고 사람들이 회개했더니 마치도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처럼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한국을 멸하시고 부수려고 하셨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니까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경적인 일이에요.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의 이야기는 성경적이고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2013년도 8월부터 북한의 간첩이 전쟁을 준비하자고 한 게 녹음도 됐고 녹화도 됐어요. 그게 기사에 나와요. 그리고 또한 저는 이때 2014년도 12월 14일 요 전하고 요 후에 한미연합훈련 하는 거를 사진을 2014년도에 봤어요. 그게 제 폰에도 있고 공식적으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있어요. 미군들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거 굉장히 추웠었는데 보통 12월에 안 하는데 했어요. 왜? 제가 알릴 분들한테 알렸어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알렸어요. 그때 다른 대통령이셨었죠. 그죠? 제가 알려드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알렸지만 저도 알렸더니 정말로 감사하게도 요때 앞뒤로 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했어요. 그 추운 날에.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거든요. 왜냐면 북한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을 자기들을 마치 공격하려고,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인데, 2014년 12월 앞뒤로, 이때도 당연히 포함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사진이 있어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자, 에스겔 37장처럼 대언해라, 예언해라 했어요. 요나처럼 40일 후에 망한다고 얘기해라. 40일 후니까 몇월 며칠 일이 망한다고 얘기해라. 얘기했어요. 언제 언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한다. 또 저는 김정일이가 죽기 6개월 전쯤에 주님께서 김정일이 죽을 거는 알려주셨는데 그걸 발표하라고는 안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김정은이가 자기 아빠 김정일이 죽고 나서 그랬었대요. 내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지 3년 안에 전쟁을 일으키겠다, 뭐 그랬대는데, 그게 마침 또 2014년이 바로 3년째였었나 봐요. 저는 그런 거는 몰랐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잠을 잤다고 흉을 본 미리암한테 문둥병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해서 한 나의 참종에 대해서 지금 욕을 한다? 오히려 니네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돕고 있는데, 예장합동,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이 베리치 RFID 받아도 된다. 새로운 과학기술로 받아들여라. 용역용 짐승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받아서 너무 마인드 컨트롤 되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죠? 또, 2020년 9월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뭐예요? WCC의 맏형, 그야말로 노릇하는 종교통합을 같이 하고 있는 WEA와 교류절단하며 시대적 역행이라고 발표한 적그리스도를 돕고 있고 사탄을 돕고 있는 이 집단의 사람들이 지금 참종한테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단은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가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방언을 못하게 하지 말며 오히려 방언받은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죠? 물론 그것은 고린도전서 14장처럼 질서 있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방언을 못하게 하고 성령 은사를 못 쓰게 하고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죠. 성경에 나온 거를 분명히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내가 누구를 부수려고 하고 멸하려고 하고 재앙을 주려고 하지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거를 미룰 수 있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물론 니느웨 사람들도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했지만 악에서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그럼 내가 잠깐 이거를 취소해야 되겠다. 그죠? 그죠? 회개했다고 해서 뭐 악에서 완전히 떠났겠어요? 아니죠. 마찬가지. 한국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봐주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쟁이 아예 없을 거예요, 앞으로? 아니죠? 한국에 지금 전쟁 있을 거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얘기하고 다니죠, 지금? 유튜브 보시면. 그죠? 그잖아요. 니느웨도 40일 후에, 그 몇 월, 며칠에는 안 망했지만, 훨씬 후에는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처럼, 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저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가면 그복 주시는 걸 취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저들이 좀 회개를 하고 악에서 돌이키면, 그럼 또 그 계획을 잠깐 취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죠? 자, 왜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기도들을 얘기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집단 또는 WCC에 가입된 교회들, 그런 교회들, 왜 주님이 분명히 함께하지 말라 그러는데 함께하고 있는 시편에 50편에 나오는 그 영적인 도둑들과 영적인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사하면 뭐라 그래요? 그들 일에 참여하는 걸로 알겠다. 요원 2서 1장에 나와요. 그죠? 나오죠? 7절에서 11절. 그런 사람들,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사라진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지는 기도들, 왜 기도가 사라지는가? 이 모두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과 신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시편 50편 또한 요한 1서 또한 요한 2서 1장 또 예레미야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민수기 12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연관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기도들이 사라지는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감히 동참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는 것인데 이렇게 요나의 일을 담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도 쪼개시며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한점한 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영상 보는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전도자 코스에 있는 사람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실 그 사람들이 이 진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